팁스 운영사가 30개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신규 팁스 운영사 9개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6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습니다. 미래 공학 인재들이 2016 공학교육 페스티벌에 모였습니다. 전국 93개 공대에서 218개 팀이 참가해 저마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기술 개발 성과물들을 선보였습니다.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인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가 30개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선진 기술 창업 육성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정착 중인 팁스 신규 운영사 9개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실적과 보육 역량 등 기본 요건과 함께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 바이오 분야나 지방 소재 창업팀 발굴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선정된 운영사는 정밀 심사를 거쳐 추천권 TO를 배정받은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6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 동안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인 35개국에서 653개 기업 2,700여 개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올해는 최신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은 물론 다양한 VR 콘텐츠들이 전시돼 게임 마니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료 바이어 1,900여 명이 참가한 B2B관이 마련돼 아시아 최대 게임 비즈니스의 장이 열렸습니다. 한편 올해 나흘에 걸쳐 지스타를 찾은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약 4.6% 증가한 21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학생이 개발한 투명 전광판입니다. 플라스틱 소재 필름에 LED 소자를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016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을 만큼 성장성을 인정받았고 창업을 통해 상용화도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이제 제품을 계속 디벨롭하는 단계에 있고요. 현재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제품을 실제 필름 형태로 설치를 해서 제품을 먼저 테스트한 후에 상용화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기타지만 IT가 융합된 기타입니다. 녹색 LED가 깜빡이면서 짚어야 할 코드 위치를 알려주고 스마트폰 화면에는 게임을 하듯 튕겨야 할 부분이 나타납니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돼 혼자서도 쉽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지판에 LED가 들어와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그 LED를 보고 어디를 지판하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그 사용자가 쉽고 재미있게 기타를 배울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공학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6 공학교육 페스티벌에서는 대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 개발 성과물들이 소개됐습니다. 전국 93개 공대에서 218개 팀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뽐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지 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나온 작품들의 개발 동기를 보면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창의적이고 사회가 원하는 것이 뭘까를 고민한 그런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해진 공학인력 양성. 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공학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